크루즈 컨트롤을 70km로 맞춰놨는데 앞차가 속도를 안 내니까 그냥 60km를 딱 거리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비엔나 에너지. 여기는 발전소네요. 전용공장이 아니라. 1995년 4월 초순에 시험을 봐가지고 운전학원 다니면서 한 달 만에 이 출력 면허를 딱 한 번 시험 봐가지고 붙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BCD 면허가 있어가지고 BCD 면허는 이제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트레일러 견인 트럭 이런 경우들은 10시간만, 9시간만 교육받고 1시간 시험 보면 가능하죠. 그래서 면허증을 군말리 면허증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카테고리 E, ABCD E 카테고리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를 취득하게 됐죠. 면허 적성 검사하고 또 주행 시험 이렇게 있죠. 이 적성 검사에는 심리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어떻게 그때부터 한국에서 운전을 하게 됐죠. 서울 부산 뛰는 처음에 면허 따가지고는 서울에서 부산 뛰는 액체 탄산가스를 실어나는 드라이아이스가 그래서 부산항 일부두에서 일본에서 오는 드라이아이스 20톤 정도를 실어가지고 그냥 서울이나 수원의 여러 곳에 운송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한보철강에서 서울까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철근을 실어나르는 트레일러 트럭을 운전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2005년 2000,
2년 경에는 BCT 시멘트차 출혈 BCT 드럼을 한 1년 정도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와서는 4년 전에 와서는 가끔 이 회사에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최근에 여름 휴가철이 돼가지고 기사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땜빵 기사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내일 요거만 회사에 반납하면은 회사에서 이제 잔무를 좀 보고 주말이 들어가니까 내일 저녁에 3주 휴가를 떠납니다. 운전이 이렇게 단거리 운전은 그래도 좀 편하고 괜찮죠. 장거리, 여러분 주로 장거리 운전이 많은데 힘들죠. 일주일 내내 차에서 자고 먹고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우리 한국에 많은 남성들이 그 로망으로 이런 북미나 뭐 유럽에서 트럭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하는 기사들은 좀 낫고 정말 이 뭐라 그러나 떴다방이라 그러나 여러 화단을 막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보통 체력이 아니면 힘들죠. 오래간만에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쉬게 됐어요. 결혼도 했고 그때 루마니아에
걸자고 해가지고 이제 8개월 정도 가서 그게 2002년 3년이죠 월드컵 막 그 할 때 그래서 8개월 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박사과정을 계속하고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은 죄가 많아서 서품 받지는 못하고 가끔 부업을 하고 있던 루마니아 가이드 혹은 동유럽 발칸 가이드를 하면서 생활을 해왔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 막살 무렵에 할 것도 없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이 회사 연락해서 오스트리아로 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두 가족에서 엄마와 둘째 딸은 루마니아 큰 딸은 네덜란드 저는 오스트리아에 온 가족이 별건 아니고 직업 때문에 온 거니까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또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학사 논문 디펜스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은 이제 석사과정을 또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또 한 2년을 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받지 않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네덜란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EU 시민권자들은 또 동일하게 한 2001년에 한 2,500유로 정도의 등록금을 내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는 한 15,000유로 정도 1년에 등록금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회사 앞에 있는 집에서 동네 살고 있는데 집에 살고 있는데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아주 참 평화롭고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지금 4년 반째 한 집에서 그냥 계속 쭉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인데 할머니하고 관계가 좋고 이런저런 잔소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운전하게 되었고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싶어 하게 되었던 동기는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약 교사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약 교사 활동을 했던 선배 중에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가출해서 트레일러 운전병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끔 휴가 나면 맨날 그 트레일러 운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로망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뭐 다른 거 준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화물차로 운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2.5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석 달인가 하고 그다음에 8톤 한 달 하고 곧바로 11톤 운전하면서 출혈 시험을 봤지만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루마니아 와서 면허증을 딸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면허증에 BCDE 트롤리 버스까지 운전할 수 있는 올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굶어 죽은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뭐 한 65세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생계의 문제는 걱정 안 하죠. 거의 이제 다 왔네요. 이 동네가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그 와인 산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와인 산지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시작되는 곳이죠. 아름다운 우리 동네입니다. 참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그쪽에는 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유럽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업로드 해봤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이 트럭을 운전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운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회사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화장실 창문을 열면 앞에 말이 거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자, 우리 회사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다 왔습니다. 풀. 삑소리 나지 않게 해달라고 시민들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운행을 마쳤습니다. Auf der Seen.